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영 작가이고요. 현대미술가이자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 ACC 미래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수상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 전시 제목은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라고 하고요. 이것은 동명의 미디어 설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관심 가졌던 어떤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중심에 두고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설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달력,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 표준의 달력, 그리고 그 안에서 쪼개진 시분초라고 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체계와 달력을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수많은 문화권에서 각자 고유의 시간과 어떤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 시간관이 나왔었는데, 그러한 토착적인 시간관과 달력이 여전히 존재했다면, 공존했다면 세계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작업이에요. 처음에 작품 시작할 때 많은 가설을 안고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보통 제 창작 방식과 다르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의 절반 정도를 AI와 함께하는 협력으로 열어둔다면, 그 공간을 비워두고 AI를 창작 주체로 초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정말 불확실한 어떤 가정 속에서 시작했고,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내러티브 직조의 과정,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영상화하는 그 모든 과정에 각기 다른 종류의 수많은 AI의 툴, 도구들을 사용했는데, 이 모든 결과 저의 현재 생각은 AI는 어떤 만능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사나 이미지 창작의 과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 스스로 어떤 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치를 생산시키는 것은 인간의 노동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더욱 인간이 선택과 돌봄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기회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 1회 전시가 좋은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도 아시아 전역의 좋은 작가분들이 이후에 수상 전시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